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이며 가족 연락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즈카 코이치로 씨,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며 가족 연락회의 사무국 차장인 요코타 테츠야 씨, 그리고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와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 이렇게 5명의 납치 피해자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서 있었던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바 총리의 발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와 요코타 사키에 씨는 매우 오랜만입니다만 직접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요코타 타쿠야 씨, 테츠야 씨, 이즈카 코이치로 씨를 비롯한 가족 여러분께는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고 계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입니다만 이 납치 사건은 유괴 사건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침해라는 것입니다. 국가 주권의 요소인 동포가 다른 나라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 주권의 침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 자체가 걸려 있다는 요코타 사키에 씨의 말씀대로입니다. 코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했을 당시 저는 납치 의원 연맹의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이 관저 바로 여기서 그 당시에 후쿠다 관방 장관으로부터 납치 피해자의 생존자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습니다만 요코타 메구미 씨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님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께서
매구미는 살아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저는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코타 시게루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의 사키에 씨의 말씀은 납치 문제에 대한 제 생각에 가장 강한 원점이 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 타고치 야에코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를 비롯해 아직 귀국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2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1년, 2년, 시간과의 승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하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부도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달 4일에 저는 소신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위해 저 자신의 강한 결의 아래 총력을 기울여 납치 문제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요코타 타쿠야 씨가 항상 말씀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쌍방의 지도자들끼리 대국관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저도 정부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위 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분석하여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납치 문제는 저의 정치 활동의 원점의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정부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야시 대신의 발언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직무를 임명받은 이래 당시에 기시다 총리 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하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여러분과 만나오면서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과 슬픔을 몇 번씩이나 직접 들어왔습니다. 또한 고향을 방문할 때면 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납치 문제는 조금 전 이시와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인식하에 국제사회와의 제휴 그리고 계몽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처에 총리의 지시하에 정부가 합심하여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전동 포조 자전거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는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동 포조 자전거의 발명 과정과 개발 배경을 다룬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동 보조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전동기가 보조해주는 혁신적인 자전거로 예를 들어 전동기 보조 덕분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전거를 타고 올리막길을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뒷바퀴 위에 설치된 의자에 앉히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아이의 무게로 인해 자전거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는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주행할 수 없는 구조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역사는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자전거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로 구후 일본에도 자전거가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정권에서 물러난 후 메이지 시대인 1880년대에 자전거를 수입해 취미로 즐겨 탔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널리 알려진 일화입니다. 구후 일본에서는 1890년대에 들어서 자전거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자전거는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또한 개인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시에도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풍경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 내 여러 장소에 전동 보조 자전거 여러 대가 배치되어 사용자가 그 자전거들을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편의 봉사망도 구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1989년 일본의 야마하 발동기 제작회사는 세계 최초로 페달 힘에 비례한 전동기 구동 보조 기능이 있는 자전거를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의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자전거의 기본적인 장점은 살리면서도 올리막길이나 맞바람, 짐을 실을 때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시행 사고를 겪으며 개발자들은 결국 누구나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동보조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팀과 회사가 단순한 상업적 리익을 넘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며 사회에 기여하려는 그 자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유치원이나 타가소에 아이를 데려다 줄 때 전동 보조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짧은 거리 이동에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며 전동 보조 자전거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현재 일본에서 전동 보조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파나소닉, 모토지글로 유명한 야마하, 다이아로 유명한 브리지스톤 등이 있고 각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모델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신형 기종은 주행 중에 가속 다판을 멈추거나 제동기를 걸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기능도 갖추고 있고, 또한 전동 보조 자전거는 경량화와 소형화가 진행되어 보다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전동 보조 자전거는 축전지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8A 축전지로 완전히 충전할 경우 약 3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며, 12A의 축전지는 약 4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A 이상의 축전지는 경사진 도로나 장거리 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하여 약 6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절약 상태로 설정하면 1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기종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전동 보조 자전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날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장으로 이동할 때도 자동차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자동차 대신 전동 보조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도 올리막길을 쉽게 오를 수 있는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훌륭한 자전거가 북조선에서도 보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 자전거는 생계를 위한 운반 도구이자 교통수단으로서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저는 북조선에 있었을 때 일본제의 자전거가 내구성과 성능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조 자전거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기술력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기술과 훌륭한 제품이 북조선 주민들에게도 널리 퍼져서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전동 보조 자전거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날에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진공으로 좀 계속 하고 있는 러시아, 그 러시아 근내에 북조선군이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막 그런 것을 좀 기자단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 목적이도 명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북조선이 좀 참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북조선군 변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그 숫자가 되는 그 조선 북조선의 좀 군인 변사들이 좀 지금 러시아 국내에 있는 것을 좀 미국이 좀 인정했던 것은 그게 그 아마 의미를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이런 북조선의 좀 러시아에 대한 파병에 대해서는 그 우크라이나
나 좀 한국이 뭐 벌써 좀 지적으로 좀 해봤습니다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중한 태도를 좀 유지하고 독자적인 분석이 필요한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그런 미국이 아마 북조선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인정했던 것은 역시 이 의미가 크다고 그럴 수 있고 그 후에는 좀 러시아 그리고 북조선에 대한 미국 그 앞바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것은 더 그 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제사회에 너무 강한 반발이 좀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화에서도 이번에 북조선의 파병이라는 것은 좀 수련되도록 해왔던 그런 목적이 배경에 어떤 좀 생각이 있는가 특히 러시아 쪽이나 그리고 북조선 쪽에 있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하면 먼저 러시아 쪽에는 그의 메리트가 있다고 아마 러시아 쪽에서 생각했던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해 너무 유리한 조건하에서 전쟁 협상을 좀 실현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좀 우크라이나나 미국 그라파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좀 그 장기화가 계속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북조선군이 어느 규모가 되는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파병된 그런 북조선군이 좀 러시아 쪽에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플러스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아마 러시아 쪽에서 이런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북조선의 파병이라는 것은 실현된 것은 역시 러초 간의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좀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자기가 필요할 때 북조선의 좀 군사 개입이나 군사적인 그런 파병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이런 그 러초 군사 동맹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쪽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러초 동맹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동맹이다라는 것은 앞이 좀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조선의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러시아는 이런 러초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자세를 좀 계속 유지해 왔는데 그러나 일단 좀 북조선한테서 북조선 보낸 그런 인민군의 파병을 한 것은 받아들인다면 역시 이 러초 군사 동맹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들으니까 그것은 북조선의 의미이 크고 이런 러초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영향도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역시 이런 러초 간의 동맹 거기에 더 동반자로 좀 자기도 좀 참가 바로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네,로 조동맹 확대해가지고 증거포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하고 싶은 것은 뭐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막 그런 거 잘 알고 있는 북조선이 중국으로 좀 무리하게 간제하게 그 이런 동맹 군사 동맹 로조강 이런 삼각 관계의 동맹랑고에 요청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너무 조용하게 중국한테서 원조를 좀 받아두도록 막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막 신량 원조란 것은 제일 좀 지금 북조선에 좀 의미 있는 중국한테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조가 될 것 같다고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북조선이 그 러시아에 좀 파병을 하루 그 대신에 러시아한테서 군사적인 원조를 좀 얻고 싶다고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북조선이 제일 좀 얻고 싶은 첨단 기술 원자력 잠수함 나 또 ICBM 이런 거에 관한 그런 전단병 기술이라는 것은 이번에 좀 파병을 했다 하더라도 좀 러시아가 간단하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북조선에 파병이라는 것은 실현되더라도 별로 데메리트라고 할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북조선 쪽에서는 좀 다르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역시 파병하고 러시아가 같이 좀 어떤 작전을 좀 할 때 제일 좀 전성 쪽에 좀 그 도입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가능성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북조선 그 변사들의 너무 그 많은 사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비밀을 좀 지키고 싶은 것, 근내에서 별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은 물론 북조선의 지도부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되면 되도록 될수록 역시 소문이나 정보란 것은 확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조선 사회의 불안정화라는 것은 좀 생길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북조선 지도부로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